오, 따뜻해. 아우. 여자애 진짜 이뻐요. 여자애 봐요. 예, 오,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리만족할 수 있게 만져볼게요.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이웃집 수달, 우리 수달 친구들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있대요. 모카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따당, 우리 모카? 모카가 출산이라니.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태어나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두둥. 우와! 아유, 은기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아, 제가 요즘 좀 바빴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돼버렸네요. 어떻게 했는데, 진짜 딱 연락했는데 또 좋은 소식이 그때 딱 마침. 진짜 부르님 타이밍이 진짜 못해. 제가 꿈꿨었는데 약간 그게 해몽이었나? 아이고, 진짜 뭐야, 엄청 귀엽다, 지금. 아, 일반 손님이 들어가 계시구나. 지금 구경하고 계신데 세액사분께서 이제 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체험 같은 거 발 앞에서 볼 수 있게 해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 꾸잉꾸잉들아. 꾸잉꾸잉꾸잉 꾸잉꾸잉꾸잉. 얘네 배고프면 밥 달라고 꾸잉꾸잉 하잖아요. 꾸잉꾸잉꾸잉. 아이고 소다야, 이거 미용 누가 시켜줬니? 이게 삼촌이 봤더니 조금 좀 미안하다. 삼촌이 좀 못생겼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거야. 내놓아. 오유야, 말하니까 바로 알아듣네. 아, 뭐야 이 녀석아. 오, 아울로틀도 이렇게 좀 데려다 놓으셨네요. 이웃집 수달 오면은 진짜 자잘하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수마트라였나? 네, 맞죠. 얘네 이만큼 큰 건 처음 보네. 아무튼 아가들 어디 있죠? 안으로 가시죠. 와, 근데 모카 2차 출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2차. 아, 산의 여왕이네. 방 안에 들어가신 거 처음이시죠? 오! 아, 이게 방이에요? 네, 저희가 지내고 있는. 이거 찍어도 돼요? 네네, 저희 숙소입니다. 따라라따따. 오, 안녕하세요. 성경씨 오랜만입니다. 찍어도 되죠? 진짜? 네, 들어오셔도 돼요. 따라라따따. 있어요. 뭐야, 렉사에 들어갔나? 아, 예, 아니, 렉사네. 좌운조. 아. 저 봐도 되나요? 얘네 막 뺨뺨 할 것 같지 않냐? 뺨뺨해요. 뺨뺨뺨뺨. 우와, 여러분들. 꾸잉꾸잉 한다. 얘가 좀 작아요. 얘가 지금 좀 혼자 작아가지고 밀려가지고. 네. 얘를 챙겨줘요. 아, 몇 마리 출산한 거예요, 그럼? 다섯 마리? 딸, 그 아들 네 마리, 딸 한 마리. 모카가 첫 번째 출산, 초산했을 때는 그때 몇 마리였죠? 네 마리. 와, 다산의 여왕이네. 네, 완전 다산의 여왕. 원래 수달이 몇 마리 정도 보통 출산하죠? 근데 애초에 일단은 뭐 한 마리에서 일곱 마리인데 보통은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사이로 나와요. 와, 근데 뭐 어쨌든 다섯 마리면 진짜 많이 나온 거고 네 마리라 해도 어쨌든 많이 나오는 편이죠. 와, 진짜 모카가 진짜,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냥 이거 썸네일 뭐 그냥 이렇게 찍어야겠다. 와, 근데 진짜 모카가 진짜 복덩어리인 것 같아요. 진짜 돌체라떼가 한 마리 나왔는데 그게 모카였고, 모카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다산의 여왕의 상징이 돼버렸네요. 2차까지 해서. 아, 제가 이제 모카한테 해준 건 없는데 돌체라떼한테는 제가 진짜 엄청 다양하게 잘해줬던 걸 기억하는데 모카는. 모카 되게 잘해줬어요. 아, 그랬나요? 모카 갓 태어났을 때 오셨잖아요. 그쵸. 모카 근데 한 마리 날려오셨어요. 그쵸, 저 바로 왔죠. 진짜. 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좀 소홀하긴 했는데 정말 바빠서 자주 못 왔지만 그래도 저 수달 삼촌 있어요. 아직 삼촌입니다. 귀여워. 저는 수달이 이제 갈 색깔이고 해서 새끼들이 이렇게 하얀 색깔 털을 지니고 있을 줄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모카가 하얀 색깔로 태어나고 그때 이제 알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보시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태어나서 한 번. 아! 소리 끊게요. 야! 많이 끊게요. 아! 야! 야! 근데 아직 못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친구라서. 아이고 진짜 귀엽다. 지금 태어난 지는 며칠 된 거예요? 오늘 12일. 12일이요? 한 달 있어야 눈 뜨죠? 맞아, 한 달에서 뭐 한 네. 40일 사이
사이에? 40일 정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이읍지 수달의 모카가 두 번째 출산을 무려 5마리 했는데 3마리나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모카토피한테 있다고 합니다. 어우, 따뜻해. 아우, 여자아이구나. 없어요. 남자예요. 아, 여기. 아, 미안해.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발톱도 있어요. 네, 발톱 있고 꼬투도 있고 뒷다리에도 있고 엄청 단단하고 묵직하고 지금 내려달라고 얘가 지금 징징대는데 얘네 비교적 엄청 전에 태어난 친구들에 비해서 얌전한 것 같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진기한 진기한 광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여기 성경씨랑 웅기님이 이거를 하시니까는 편하게 보시는 거지 이거 여기서밖에 못 봅니다. 진짜 여러분들 더 중요한 문제 아세요? 우리 야옹이들이 옆에 있어요. 얘네가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새끼들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가만 같이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수달이 또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유라시아 수달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식하는 바로 작은 발톱 수달입니다. 너무 귀엽죠. 우리나라 유라시아 수달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뭐 양어장 아니면은 뭐 바다 양식장 낚시하는 곳 뭐 그런 데 가서 발견할 수가 있고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도 있고 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달이랑 다른 친구라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수리남 가가지고 큰 수달 봤거든요. 아마존 수달 저 아까 사진 봤어요. 영상. 살벌합니다. 와, 진짜 부드러워. 사람보다 크잖아요 그 정도면. 실제 체감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1점 몇 메나는 진짜 충분히 될 거예요. 네, 무서운 수달도 존재한다는 거. 짠. 지금 세 마리는 이제 모카랑 토피한테 다시 데려다 줬고 두 마리를 우와 얘네 뭔가 큰 느낌인데? 와. 얘가 여자애. 아 진짜 귀엽다. 인형 같아요. 얘네도 얌전하네. 여자애 진짜 이뻐요. 여자애 봐요. 여자애 너무 이뻐요. 네. 오 너무 이쁘다. 개 한번 만져봤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쫑쫑쫑쫑쫑. 오, 아 찌찌가 있네. 뭔가 만져줘요. 맞아, 이게 딱 있어요. 여자애를 딱 해놔서. 아, 미안하다. 만져버렸다. 그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기 수달들만 이렇게 좀 근황을 보여드려서 그런데 돌체 라떼도 잘 있고 모카토피 모두 잘 있어요.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얘네들도 시체 검사.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를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하시네요. 밥 먹이고 3번 정도는 그래도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리만족할 수 있게 제가 만져볼게요. 아, 이 머리는 딱딱하네. 아우 말랑말랑. 아우 말랑말랑해. 참고로 저 아까 여기 와서 퐁퐁으로 손 다 씻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소품. 아 귀여워. 아 진짜 얘들아 천천히 커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커가지고 진짜. 네 지지야 치즈가 아마 이제 알 거예요, 이 애기라는 거. 제가 애기 고양이 들어올 때마다 다 핥아주고 막 다 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좀 무심해 보이고 해도 지금 이거 다 지금 신경 써주고 있는 거라 만약에 다른 고양이가 와서 우리 애기들 못 살게 굴려고 하면은 막 엄청 방어해줄걸요? 네. 달려들어서. 아이고야. 자, 우리 성경 씨가 우리 아기 수달들한테 밥 주는 건데 이거 뭐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초유물. 아. 예를 들어서 수달이 육식이거든요? 네네네. 고양이 초유를 먹어요. 온도 체크. 아, 드시지는 않네요. 보통 어머니들 드시던데?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챙겨주는 이유는 이제 모카가 수달이 젖이 4개인데 5마리가 태어난 경우에는 조금 뒤처지거나 못 먹는 애들은 이렇게 챙겨주는 거래요. 아유 깜짝이야. 안녕히 계세요. 아 지금 밖에 앞에 소다가 왠지 박치기 할 것 같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좀만 기다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밥을 먹였고 모카랑 토피가 있는 곳으로. 아, 얘들아 삼촌 왔어. 지금 애기들이 여기 다 있는 관계로 제가 뭐 안까지는 들어가는 거는 애들이 좀 예민해져 있거든요. 토피고 아래가 모카인데, 아유 모카가 진짜 이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유 우리 모카도 드디어 오랜만에 토피랑 함께 봤네요. 젖을 바로 먹이는 거예요? 우와 아 그거 해주는 거구나. 배변 유도. 모카가 진짜 그 너무 관리를 잘해준다. 진짜 우리 수달 가족들 아유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맙다 얘들아. 이런 것도 보게 해주고 가족들을 잘 꾸리고 있구나. 지금 모카는 이거 여러분들 그 초음파 검사 하느라 털을 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며느리를 챙겨주고 있는데. 그래 야 너네 잘 키우려면 잘 먹어야 돼. 아 얘네 먹을 때 그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야 너는 젖먹이지 않잖아. 참고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희귀한 사례예요. 여기 이웃집 수달 우리 아가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경계가 좀 적은 건데 실제로 얘네는 여러분들 맹수예요. 맹수에 속해가지고 자연에서 보면은 가까이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웃집 수달 영상을 보고 얘네 이 모카토피 보고 얘네들 왜 이렇게 순하지 해서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연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좋은 게 여기 개인 애들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풀어져 있어서 수시로 와서 먹이 먹고 놀고 막 그러는 건데 아 진짜 엄청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1세대 돌체 라떼. 돌체 라떼가 있는데 아 돌체 들어와. 돌체야 삼촌 얼굴 기억해? 어? 삼촌이 맨날 무지개 송어에 전복에 뭐 낙지에 연어에 그냥 사다 줬잖아. 아우 안녕 오랜만에 본다 야.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알기로 웅기님 제가 또 알기로는 또 우리 수달 친구들이랑 수영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아직 저희가 정식 프로그램은 아닌데 수달이랑 같이 수영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 진짜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본 거 같은데? 네 아직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가셨는데 네 안고 보시면 따뜻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수영 좀 하기 좋게 따뜻한 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 귀여워. 나중에 여러분들 정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때 와가지고 같이 한번 수영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달라고 징징대는 거죠? 네 손님 보면 가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오징어죠? 네 삶은 오징어. 아 오징어도 안 먹어? 그래 라떼야 너 먹어. 여러분 애들 입맛이 고급이 됐습니다. 지금 오징어 말고 연어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야 드디어 왔다. 그래 애들아 삼촌 와서 특식으로 준대. 많이 먹어. 그래 천천히 먹어. 넌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된다. 돌체야 물에 씻고 먹는 거야? 너 진짜 너 깔끔하구나. 배가 귀여워. 어우 수영한 거 너무 이쁘다. 야 그리고 모카 딸내미 아들들 우와 사남매 솔티 오티 그다음 뭐였죠? 버터 메이 오뜨메이. 아이고 얘네 또 스킨십 엄청 좋아하네. 아직 애기들이라 그런지 엄청 잘하네. 예. 네. 우리 모카가 진짜 총 9마리의 아기 수달을 출산을 했잖아요. 진짜 모두 건강하게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 친구들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그때 애기였는데 벌써 이렇게 컸다니. 와 저 지금 선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와 귀엽다. 이거 지금 다 굿즈로 대신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진짜 많은 키링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키링도 있고 진짜 방금 닦은 건데 진짜요? 저희가 이제 애들 경건조랑 수비드 오 뭐야 강아지 고양이 건 아 강아지 고양이네요.
오, 야, 여기 67살이 보시면은 부추가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짜라라따따. 와,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인형도 엄청 귀엽네. 가방인가? 네, 가방이요. 가방이네. 이건 뭐예요? 제 수건. 어? 애들 사슴. 돌체라떼. 돌체. 귀엽다.